우리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시죠. 아마 죄다 우리서 할 거야 지금. 죄다 우리서 지금 뽑을 거야 지금 보니까. 공격. 그렇지. 미안하다 친구들아. 아 말 거야 이제. 미안해 친구들아. 우리서 한번 해볼게. 미안해 북미 서버들아. 미안하다. 어? 미안해 얘들아.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. 자 히오스. 히오스에 진짜 프로브 나왔더라고요. 진짜 보니까 프로브 영웅. 어 쟤는 6인 큐야 보니까. 자 일단 채팅을 다 끄겠습니다. 일단 먼저 채팅을 끄고 아 오리사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 얘를 한번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. 오리사가 어떤 앤지. 제가 볼 때는 오리사는 라인전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캐릭터거든요. 보니까요 오리사는 보니까 라인전에서 굉장히 유리한 캐릭터예요.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데미지 줄 수 있고 방벽도 있고 다만 기동성이 없어가지고 뭐 뒤를 찌른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좀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. 일단 북미 서브인데 한국 팀인데 지금 미국 팀이야 보니까. 자 오리사 애니까 몸빵이 돼가지고 조금 앞으로 나가도요. 뭘 앞으로 나가는데 뭘 이거 또 뭘 앞으로 나 개뿔이야 방벽한데 씨. 어? 아니 뭐 이렇게 데미지가 약해? 어?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. 세상에. 일단은 거의 바스티온이랑 동급으로 뭐 거의 동급인데요 움직이는 속도가 완전. 어 뭐야? 아니 데미지가 뭐 이렇게 잘 죽어? 에너지가? 아니 뭐 이렇게 잘 죽어? 아 미쳤나? 아니 왜 이렇게 약해? 아 뭐 이렇게 약하지? 아니 순삭인데 이거 완전? 아니 뭐 이렇게 데미지가 약해? 라인자에서 괜찮네요. 오 쭉쭉 밀어 쭉쭉 밀어. 오 좋아요. 방패들 이거 조금만 잘 응용하면 될 것 같아. 자 지탄율도 괜찮고 땡겨지고요. 오케이. 안돼 뭐지 이거? 아 방패 컸네. 아 이게 유튜브 꺼 댓글 꺼. 오 자 라인한테 땡겨있을 때 안돼 죽음. 아 몸이 왜 이렇게 연약해 몸빵이. 아 너무 맨살 이 순살인데 이게 순살 완전 순살 치킨급인데 이 느낌이. 아니 이거 완전 순살 치킨급인데 이거 느낌이. 아니 데미지가 완전 순살 치킨급이야 이거. 자. 자 폭탄 받으러 나왔고요. 야 우리 팀 어딨어? 오! 야 방패를 막았어! 와 안 죽었어! 야 정크렛 궁을 지금 제가 그 몸빵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. 자 오케이 좋아요. 자 궁 쓰고 죽어야지! 아이고 씨! 어? 야 너무 연약한데 이거? 아유 야 이게 너무 연약해 이게. 어 진짜 아이스크림이 이거 완전. 어 야 오리사 뺏기면 안 돼. 야 오리사 뺏기면 안 돼. 지금 뺏기면 안 돼. 오리사 됐고 오리사 위치 기억한다. 돌격 어 다행이다 안 바뀌었어. 좋았어. 메르시가 왔어요. 아 너무 순살인데 이거 완전. 아 제가 볼 때 방패를 이거 좀 약간 진짜 난이도가 좀 있다. 이거 보니까요 저 방어 강화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. 보호 방벽이랑 방어 강화를 잘 써야 돼요. 지금 보니까 너무 연약해요. 적절하게 방어 강화를 쓸 줄 알아야지 이게. 너무 연약해 지금. 웬만하면 이제 그 새로 패치된 캐릭터들은 되게 좋게 평가되는데 얘는 좀 약간 약하네요. 일단 해봅시다 한번. 또 위도가 있죠. 자 또 와
세상에. 어? 저는 위도우메이커. 아, 오리사 너, 에이, 너무 느려 게다가. 어, 상당히 좀 약하고 느린데요? 느려요, 느려. 아이고! 자, 아이고! 자, 이렇게, 발, 이렇게 써가지고. 오케이, 오케이. 와우! 우와! 야! 적군도 오리사 나왔어. 자, 보호막으로 먼저 버티다가 뚫렸을 때 방어 강화로 쓴 채로 궁극기 켜서. 아, 그렇게 해야 돼요? 야, 이거 너무 심한데? 뒤로 넘어오면서 방어 강화라고요? 오케이, 알았어. 그렇게 해볼게요, 한번. 플레이를. 아, 이거 좀 약간 어려운 캐릭터인데, 이거 진짜? 일단 오른쪽 클릭을 거의 쓸 일이 없어요, 보니까요. 일단 튀어. 아, 너무 약해. 너무 약해. 이게 뭐야? 완전 맨살이야, 이거. 어? 아, 완전 맨살이야, 이 느낌이. 안 되겠다. 야, 본캐 가자. OP 간다. 내 이래도 질 수는 없다, 그래도. 이렇게 보여도 질 수는 없다, 내가 그래도. 참, 쫙 팔리는 일이다, 지금. 질 수는 없다. 내 이래도 질 수는 없다. 어? 아! 아, 저놈의 위도우로 내가 잡는다, 진짜. 난리 났네. 자. 나는 일단 오리사를 잘 모르겠다. 이거 보니까 별로. 아직까 처음 나온 캐릭터라 그런지. 일단 뛰어야 돼, 일단 뛰어들어야 돼. 들어가야 된다! 아이고, 죽음! 와, 오리사 궁나무 난리 났죠? 아, 이제 내가 볼 때 오리사는 거의 뭐 멀리 앞으로 천,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캐릭터 아닌 것 같아요, 보니까. 내가 얘는 잡는다, 내가 얘는 잡는다. 일로 와. 그렇지, 얘는 잡았다. 됐어! 얘 잡으면 이긴 거야. 아, 오리사 굉장히 힘드네요. 거의 지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, 보니까. 자, 이제